86년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생 같은 경우는 2025년에 힘차게 출발을 하게 돼서 5월 달부터 이제 안정화 돼가지고 12월 달에는 완성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독 범띠 분들에 대해서 좀 남다르시죠, 애착이? 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제가 범띠기 때문에. 네. 아, 벌써 2025년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네. 범띠 분들이 과연 25년도에 약간 맛보기 운세로 네. 과연 어떨까? 네. 범띠 방송 편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범띠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령님한테 쫄라와서 내가 2025년 운세가 어떨까요? 하기에도 실령님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서 이런 범띠 편의 방송을 핑계로 해서 사심을 채워서 제 범띠 운세를 보기 위해서 범띠 편의 방송이 사실은 탄생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방송이라는 게 내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순간적으로 실령님이 오셔가지고 점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이럴 때는 저도 다시 보기 통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봅니다. 그래서 86년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생 같은 경우는 2025년에 힘차게 출발을 하게 돼서 5월 달부터 이제 안정화 돼가지고 12월 달에는 완성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고요. 작은 원룸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전세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이사수가 보입니다. 전체적인 운에서는 8월 달에 구설수만 조심하신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시고요. 특별하게 범띠 중에서 74년생은 1월 달부터 3월 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 풀리는 건가 할 정도로 재물의 운세가 굉장히 강하시게 되고요. 4월 달부터 6월 달에는 작은 구설수나 시비가 있지만 관제수로 발전되진 않고요. 어차피 아는 사이니까 얘기를 잘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7월 달부터 이제 9월 달의 운세에서는 바쁘다. 그 다음에 활기차다. 열심히 산 것만큼 대가가 좋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10월달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쪽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학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4년 범띠 같은 경우에는 운세가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희망을 갖고 분명히 2025년을 맞이할 수가 있으십니다. 62년생 범띠 같은 경우에는요 3월달이 조금 안 좋으신데요 이때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시고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던 재물이 돈으로 바뀌어서 받을 수가 있다 들어있고 11월달에는 이때 좀 엉덩이뼈가 좀 다치셔서 무려 8개월 이상을 고생할 수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86년부터 지금 62년에 그 범띠 운세를 봤었을 때는 그 범띠 중에서 그 조심의 그 연생은 62년생 좋은 나이는 74년과 86년생 판단되고요. 86년생이나 74년생은 거의 비슷하게 운세가 좋은 편이십니다. 그래서 한 9월달 지나서 10월달부터 이제 재물 부분은 조짐이 좋은 쪽으로 보이게 되고요. 건강만 챙기신다면은 무리 없이 2025년 한 해에 모터 달고 한강을 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운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희망찬 2025년이 된다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플라타였습니다.